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어떤 걸 들고 왔냐면은 구른 사제 항해충가 귀하죠. 이거 거래가 되는 거 기준으로 최저가가 4000에서 호가로 올라와 있는 거는 9000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템이 있는데요. 최저가로 4000 레드잼이라 하면은 개당 2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이템을 제가 강화해 볼 거예요. 안전강이 아닌 5강만 해도 해피 대항해 시드의 오리진 행복 대항 가능한데 왜 굳이 6강까지 하느냐. 대항해 시드 오리진에 미련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몸소 표현해 주고 싶었어요. 네, 앞으로 오리진 이런 미련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거하게 이제 대항해서 오리진 판 기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5강까지는 성공이에요. 5강까지는 무조건 안정강이고 6강부터 깨지거든요.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은 가격 협상 시 1%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이는데, 이게 왜 사기인지 다들 아시죠? 이게 1포가 애기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대항해에서 오리진 지금 리미트가 걸린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 라는 거는 고인물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런 강화가 된 부품 6강짜리 하나를 만들기, 그게 약간 트렌드고, 고인물 분들은 그냥 무조건 풀강 해가지고 다니고 그게 이제 일종의 트렌드로 되고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다 내지 가성비 이제 유저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깨질 위험이 있는 6강까지만 진행하는 게 제 목표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, 바로 가보겠습니다. 방송에서 진짜 처음으로 제대로 욕한 것 같아요. 80%가 실패합니다. 아, 또 가보죠. 아, 뭐 나 미련 없어. 이것도 미끄러지죠? 그러면은 오리진 해야 돼. 아니 80%가 어떻게 두 번 깨지냐고. 그래 안 그래. 이거 유로제 하잖아 이거. 아무튼 바로 가보겠습니다. 오. 캬,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아시죠? 가성비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. 여기서 더 뭐 2레벨? 1.2밖에 안 돼. 외함 지금 하라고 하는 사람들 다 배날게요. 아무튼 이렇게 성공을 했다. 아, 또 하나 더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6강 직전에 왔는데요. 아, 바로 가봅시다. 아, 그렇지. 아니 근데 왜, 아 그래, 성공했으면은 오 각하님 축하드려 이래야죠. 이 사람들이 성공하자마자 아 이러고 있네.